캐리툰. 오늘은 남친을 지갑으로 보는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친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여친과 전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여친은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금방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찬우야 안녕? 너도 이 수업 들어? 같이 앉자. 어쩌다 여친이랑 수업이 겹쳐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썸 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귀고 나니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친 주변에 남사친이 많아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선물도 자주 하고 여친이랑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죠. 뭐야, 요새 잘해준다? 다행히 그 후로 여친이랑 연락도 잘 되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여친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돈을 많이 써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오늘은 뭐 사줄 건데? 아, 오늘은 얼굴이나 보려고. 그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어? 생각해보면 여친은 제가 뭐 사준다고 할 때만 나오고 평소엔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친한테 한마디 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안 사주면 얼굴도 못 봐? 뭐? 약속이 있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후 또 며칠간 연락이 없더군요. 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해버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받아줘. 그랬더니 드디어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 그럼 이거 사주면 기분이 풀릴지도. 600만? 저는 여친의 화를 풀고 싶어서 가방을 사려 했지만 학생이 사기엔 너무 고가의 명품이라 결국 대출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다른 여사친한테 말하니까 으휴, 이 답답아. 너 바보야? 걔가 내 지갑으로 보고 있잖아. 뭐?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선 걔 어장녀로 소문 자자해. 뭐라고? 야, 말 조심해. 여사친의 말에 저는 여친을 끝까지 믿고 싶어서 여친의 집에 찾아갔고 그만 여친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친아. 헉, 찬우야. 넌 뭐야? 자기야, 이 남자 누구야? 그게 같은 과인데 내 스토커야. 뭐? 스토커? 야, 너 일로 와봐. 경찰서 가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여부가 밝혀져 제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그 뒤로 여친의 소문이 과에 다 퍼져서 여친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트라우마가 남아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의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네요.